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EV3 스위치 블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치 블럭은 여기 왼쪽에 사진에 있는 보이는 것처럼 스위치 블럭은 이렇게 체크 표시와 X 표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EV3 스위치 블럭은 무엇무엇이 맞으면 이것 A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해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조건이 맞으면, 그리고 X로 되어져 있는 것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위치문의 조건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스위치문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터치 센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터치 센서가 눌리면, 즉 여기에 숫자 1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터치 센서가 눌리면이기 때문에 터치 센서가 지금 눌려져 있는지 혹은 눌려져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문에 보면은 조건은 터치 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조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어서 스위치문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 블록은 조건을 읽으면서 동시에 참거짓을 구분하게 됩니다. 1번과 지금 2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이것의 동작을 계속해서 켜짐으로 할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눌려져 있던 떼져 있던 여기 오른쪽으로 도는 것과 왼쪽으로 도는 것을 1초 동안 실행하고 정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시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블록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켜짐, 그리고 X에는 왼쪽으로 켜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여기 앞에 보이시는 로봇으로 터치 센서가 지금 떼져 있는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시면 살짝 왼쪽으로 도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터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시면 네, 이번에는 살짝 오른쪽으로 돌게 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터치 센서가 아까 여기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터치 센서는 조건을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읽음과 동시에 체크 표시와 X 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신호가 순식간에 참으로 가든지 거짓으로 가든지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화면에서 보였던 것처럼 뒤쪽에 1초를 넣어주시고 뒤에다가 꺼짐을 달아주신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은 신호가 지금 여기 거짓으로 터치가 눌려져 있지 않다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1초 동안 회전 후 종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터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이번에는 참인 곳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블록은 지금은 이제 조건을 이 스위치 블록 하나만 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루프도 같이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루프 안에 스위치 블록을 넣어주셔서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터치를 누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왼쪽으로 1초마다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다가 터치 센서를 누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1초 동작하고 멈춰라라고 되어 있는 명령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시간과 꺼짐을 빼주신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은 로봇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제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 동작 한 동작 끊어서 제어를 하실 것인지를 이 스위치 블럭 안쪽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위치 블럭 설명은 터치 센서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스위치 블럭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도록 미션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해서 물체와 로봇의 거리가 20cm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미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봇의
로봇 앞쪽에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달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물체 하나를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박스 같은 걸로 앞에가 평평한 물건을 준비를 하셔서, 앞쪽에, 로봇의 앞쪽에 놓으시고, 이 로봇과 이 박스가 거리가 20cm가 유지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봇과 물체가 거리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로봇이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물체와 로봇이 가까이에 있으면은 로봇이 뒤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미션의 풀이는 다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